기본적으로 개영식에 3시간인가 늦어서, 그러니까 대통령이 온다고 안 그래도 그 뭐 소지품 검사 다 하잖아요, 안전 때문에. 네, 근데 네. 3시간인가 늦어서 개영식을 두 번을 했다는 거예요? 이런 개 같은 경우, 네. 뭐 윤석열한테 뭘 바라겠어요? 그러니까요. 그 사람은 남을 배려하는 게 없어요. 그 젊은 애들 폭염에. 그러니까요. 그 있는데 두 번 했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러니까.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. 그 개영식을 두 번, 그러니까 네. 두 번을, 그러니까 처음 했다가 네. 윤석열이가 오니까 다시 했다는 거잖아요. 이런 개 같은 경우. 그러니까요. 근데 언론들은 그거 하나도 얘기 안 해. 완전히 다시 한 게 아니라 뭐 내빈 소개라든지 그렇죠. 이런 그런 식으로. 했는데 네. 그러니까 진상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. 네. 이 부분은요. 그렇게 두 번이나 했는데 와가지고 얼굴이 빨개졌대요. 빨갛게 왔대요. 그럼 뭔지 아시잖아요, 여러분. 우리가 뭔지. 아니, 그거 가기 전에, 네. 저기, 그쪽 지역 사람들하고, 뭐, 이제 밥을 먹었다는데, 윤석열 알코올 중독자가 상에 딱 앉으면 밥보다 이게 소주잔이고, 이거 마셔야 되고. 그렇죠, 그러니까. 이거 네. 먹고 나니까 앉았다가 일어나지도 그래가지고, 못해서 줄리가 그거. 그래가지고 왔는데, 초심 더 들어봐요. 네. 그랬는데, 네. 거기서 이제 뭐, 내빈 소개를 하는데, 지금까지 잼버리가 있도록 너무나 많은 애를 써주셨고, 그러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이분을 소개합니다. 이제 명예총장을 소개하는 거인데, 지가 벌떡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? 자기가? 그래가지고, 일어났는데 보니까 아닌 거야. 그러니까 터썩 주저앉았대. 누가? 윤석열이. 예. 지가 마치 뭐 대단한 잼버리에 대단한 사람을 기여를 한 소개하는데. 것처럼. 예. 예. 누굴 소개했는데? 명예회장님을 소개를 하는데. 예. 그분이 워낙 그 잼버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으니까. 누군데 그분이? 뭐 있겠지. 회장님이 있겠지. 근데 윤석열이가 지가. 그러니까 좋은 말 하니까 진주가 벌떡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? 야, 이 건희가 옆에서 컨트롤을 안 하니까 그래. 건희가. 맞습니다. 일어나지 마, 일어나지 마. 이랬어야 안 일어나는데. 그래가지고 일어났다가 한두 번이나 그게. 근데 다른 사람을 네. 다른 사람을 네. 소개하는 걸 그 말이었는데 아, 자기인 줄 알고. 정신병자 같은 거. 네, 정신병자 같은 거. 그래서 일어났다가 예. 아니니까 벌써 주저앉았대. 그러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예. 이제 그 다음에 대통령 이제 소개를 했는데 못 일어나니까 김건희가 잡아 땡긴 거예요. 그 사진이 그거더라고. 그러니까 얘가 이미 몸도 못 가눌 정도로 오씨 얼마나 처먹었는지 마셨는지. 사실은...